안 받아봤죠? 안 해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신도분들을 모아놓고 발을 한번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고 싶은 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요. 이 기도는 늘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요. 근데 사 중에서 의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제일 인기 있는 사가 뭐냐면 밥사래, 밥사. 밥사. 여러분 밥을 많이 사세요. 새해에는 밥을 많이 사세요. 밥을 많이 사면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위에 우군이 많이 생겨요. 저는 밥을 늘 사요. 우리 오늘 분에서 행정복지 국장님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이 아주 미남인데 밥도 잘 사요. 밥도 잘 사고 그렇게 청승 잡으지 이렇게. 저한테 이제 왔길래 종짐 치고 가시자고 해서 이제 왔는데 밥을 잘 사면 잘 됩니다. 여러분도 밥을 잘 사시고 요 일곱 가지를 기억하시거든요. 기억하시고 여러분 몸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억대. 억대라고 저 억대. 1억대 아니고 2억대가 되는 다면서 여러분 몸이 2억대가 되는 몸을 갖고 다니시니까 야 나도 2억대의 몸을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끄러운데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요. 그래요. 2억대도 천천히 가야 돼요. 2억대 몸을 가지고 다니는데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손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2억대의 몸을 갖고 계시니까 2023년은 제가 이제 지금 하듯이 이렇게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합장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감정이 별로 없어요. 감정이 저한테 와야 되거든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는 칭찬을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는 많이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올해는 2023년은 지키시면서 사시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걱정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보다는 자연을 사랑하고 바뀌셔야 돼요. 자연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위가 긴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자연을 우리가 너무 훼손했어요. 너무 금방 바꿔버렸고 화학이 너무 발전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그런 지금 연구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핵을 이것저것 다 개발하고 있고 결국은 화학 발전이 그걸 안 하게 된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뭐 무기를 만드는 데 또 인간들이 돈을 쓰고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오늘 우리는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약 20분 정도가 남았는데 나가셔서 종을 칠 때까지 잠깐 반성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네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자, 2022년 1월 1일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시작을 해서 오늘 마지막까지 어떤 소망을 이루었고 어떤 소망을 이루지 못했는가. 2022년 한 해 동안 나는 한 사람을 미워해서 내가 괴로웠고 그 사람이 괴로울 때 난 얼마나 미안했는가. 2022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가. 또 지금 이 순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재난으로부터 재해로부터
갖고 간 영혼들에게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서 왕제 금나무를 방문하고 기도를 드려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큰 아픔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함께 다독이면서 용기를 북돋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보내는 것이 어디 있고 새로운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은 지금 불행하다고 합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일일이 시후일입니다. 시간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꼭 소욕 지적하는 사람,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3년은 여러분이 습관처럼 입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소리가 메아리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한 배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아깝죠. 그럼 네. 시간이 잘 안 가거든요. 조금만 보면 되잖아요. 딱 들어가 맞을 것 같아요. 10분 동안 노래를 한 곡씩 하든지. 역시 노래밖에 모르지. 그래. 글쎄. 여기부터 해야 되겠네 그럼.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자 봐주세요. 오! 오늘도 걸음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성안강길에 꽃이 피면 새가 울고 꽃이 피면 같이 울고 알뜰한 금에 냄새 봄날은 가라. 다른 노래 해봐요. 시작하세요. 마셔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다. 작별이라 웬 말이냐. 가야만 하는가 니간들 잊으리요
붙어 온 우리 정 다시 만날 그날 위 아니 강사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강사님이 오고 입을 못 대네? 아, 선생님한테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고 그런 거예요. 소망. 네. 자 소망 한마디씩만. 소망. 예.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요. 예. 한마디만 소망 한마디만. 예. 저도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 야 또 가족 행복. 가족의 행복. 아이고. 건강이 지금. 예.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해요. 아, 예. 예. 새 부모님. 저도 가족 건강 기원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옥천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옥천 군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와우, 와우. 역시. 오, 역시. 예. 네,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가족 건강 바랍니다. 네. 건강이 최고죠. 저도 가족 건강입니다. 자신부터 건강하세요. 아, 네. 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했어요. 형님이 특히 건강해. 전 세계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와우. 이웃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일어납니다. 예, 우리 대표님 네, 늘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모두 대박 나세요. 스님. 네. 저는 스님 얼굴 잘 안 나와. 저는 소망이 건강하고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세상 또 자연을 내 몸같이 하는 세상이 오, 예.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타족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님. 저도 예. 코로나가 제발 없어지기를요. 제발 코로나 없어지기를요. 예, 예. 자 소원 한마디. 모두 모두 건강한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저희 불자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해철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모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이렇게 들길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나라가 안녕하고 우리 옥천이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원 한마디. 아, 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건강이란 한마디 제일 많이 나오네요. 예. 저는 개나리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네. 저희 개나리 어린이집에 내년에는 꼭 대박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응원합니다. 자, 이제 개인 소망 좀 한번 또 듣죠. 개인 소망, 거기부터. 개인 소망, 좀 얼마나 남았어요? 몇 분? 23년. 아직 충분할 것 같아요. 7분 남았으니까. 7분이요? 예. 어이구, 아까 10분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노래 두 바퀴 돌아가고. 이제 5분 남았다. 소망이요? 네. 개인 소망. 개인의 소망. 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개인의 소망이요? 네,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 친정엄마, 친정아빠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격증도 따면서 대박나길 바라고 저희 집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개인의 소망 정도가 아니신데. 네, 개인의 소망은 뭘까요? 개인 소망이죠? 예. 저는 노예 계신에 예전에 오셨던 우리 회원님들, 또 그리 안 그리 최근에 TV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다 모여라. 저희 노래 계시면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신가요? 개인 소망입니다 이건. 개인의 소망이요? 저는 늘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즐겁게 살고 싶대. 싶으시면은 최은혜 노래교실로 오세요. 아 저는 개면년 토끼에 펄쩍펄쩍 뛰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들 사업 좀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아들을 위해서. 네 저는 우리 큰 손자 금정이야. 정신 좀 빡쳐주고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시네요. 아들 결혼. 아들이 아직 둘이 있는데 28, 29이에요. 근데 아직 멀었네요. 아니 근데 아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제 그럼 보살님한테 와야지요. 최근에 막 결혼식들이 많잖아요. 네. 코로나 때 못하다가 근데 가기만 하고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뭐 남이 좀 이뻐게 키운 그 뭐 딸을 하나 좀 데리고 와서 우리 우리 며느리입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온 가족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소망이 아닌데요. 나를 위한 소망.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족이 건강해야 제가 편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야, 깊은 네. 뜻이. 네. 저는 날마다 웃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못 웃었어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우리 히플라우 사장님은? 네, 저는 제 건강해요. 그렇죠. 네. 네. 기원합니다. 아니, 예. 네, 저도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수는? 우리 남편 술 좀 안 먹게 해줘. 와우! 와우!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사장님. 솔직히, 최은혜 선생님이 계속 건강하게 노래 좀 아르키드로 잘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은혜 선생님 덕분에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개인의 소망이 아닌데, 이거. 개인 소망입니다. 저는 남편 하는 일이 내년에는 잘 대박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도 대박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분위기가. 저는요, 우리 신랑 내년에는 안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넘어져가 지금 병원 다니거든요. 내년에는 안 넘어지는. 우리 대표님은? 늘 건강한 걸 기원합니다. 아, 예. 개인의 소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아, 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세요? 네. 아, 욕심이 많으시네. 예. 우리 올해 우리 하윤이 할머니, 또미 할머니하고 또미 할아버지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너무 사랑합니다.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자, 2분. 네. 네. 스님의, 스님의 개인의 소망은 뭘까요? 스님 개인의 사랑하는 거. 아니. 스님이라는 그 스님이 건강하셔야 되니까 벗어놓고 인간으로 돌아와서 그냥 자연의 인간으로 속세 인간으로 돌아간다면은 네 욕심이 적어지고 네.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겠죠. 아이고 그 스님의 삶이랑 뭐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역시 스님이시라. 우리 저 보살님의 개인 소망이요? 예. 또 뭔가 배우고 싶을 것 같아. 대학교 또 가요? 대학은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고 예. 또 다녀? 복수전공. 복수전공 그렇고 어쨌든 트리플로 가 신나게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싶어요. 기사 자격증. 무슨 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이야. 파이팅! 파이팅! 자, 분위기 좋아요, 지금. 어떡하다, 내가 카메라를 잡아서 지금 앵커가 됐는데, 분위기 되게 좋아요. 분위기 좋고, 노래도 한마디씩 부르고. 자, 59분. 누가 시계를 보고 해야지. 누가 시계를 보고. 카운트다운 이제 해주세요. 누가 시계를 보고. 제가 치고 나가면 여기 더 오시는 거예요? 세 번씩. 7, 6, 5, 4, 3, 2, 1, 예!
끊으세요, 어디. 끊으세요, 밖으로 끊으세요, 이제. 네. 굳이. 자, 수지 꺼내서 넣으면 가장 동그랗게. 와. 이 초는 이집도 신부님이 보내주셨어요. 신부님은 독일에 공부하러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저한테 선물을 주고 왔어요. 아, 오늘도 쓰라고 이렇게 주셔서 아요.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면 좀 보세요. 다 탈 때까지 들으세요. 아들 장가 보내주세요. 아니, 국장님이 가 차라리. 아니, 이거 내부지. 우리 명진이. 둘이 다 보내주세요. 합동결혼식에서 끝났었죠. 만나게 되는 거죠. 가족이 평안을. 아, 50분. 아, 맛있다. 어우, 이야, 우리 대표님 거 잘 탄다. 내년에 잘 될 거예요. 좀 이렇게 누여. 그래야 잘 타지. 지금 형 수끈을 나무는 잘 타야 돼. 손으로 뚝 끊어더라고. 오뎅 파티가 있으며 오뎅 다치고 하세요. 오뎅 파티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날 잡았는데. 오, 초대할게요. 와, 보살님 거 잘 탄다. 네. 어이구, 잘 타요. 자, 이제 좀 들고 있어. 어머. 김PD님은 저걸 소리를 아직 안 했구나. 우리 스님 매일 보시는 우리 그려한그려 최근에 TV에 오시는 예 옥천 대성사의 해철 스님이십니다. 쪽으로 보시고 이제 세상에나 우리 김PD 이제서 맨 마지막으로 꼴찌로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펴주세요. 불기 1567년 네. 정월 초하로 소지를 마치면서 오늘 기도한 모든 분들이 소원 성취하시고 대한민국이 부군 융창하고 용자 천하기 대풍 남북 평화 통일 코로나19 전염병 소멸을 발언하겠습니다. 반사모사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동분하십시오. 동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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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오뎅 파티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우리 대표님 오뎅. 깔끔하다.
얼른 드세요. 예? 그만하고 드세요. 저기 여기 기다려주세요. 뭐 드시게 드려야 돼. 저기 신영수 부장님. 오늘 대표님 드시게 드려. 거기다 물 먹어야 된다. 너무 챙겨드려야지. 야 이거 좀. 어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얼른 먹어. 먹고 해 손실을 보니까. 이거를 이거 찍어주세요. 빨리 빨리. 밑에 내가 드시면. 어, 드세요. 이거 하시고. 여 간장 이거 조금 찍어 드세요. 쌤 드셔 그냥 우리 챙겨 먹어요. 오늘 드셔야되는데 너무 맛있는데. 우리만 먹는 거 어때? 아니 뭐 감사합니다. 오늘 가져 드릴게요. 한 개는 내밀었겠지. 아니 그래도 가져.